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주중에는 둘둘둘 6인으로 승차, 그리고 주말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차박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모드 플러스 전기 장식까지 더해지면은 새로운 차가 탄생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장마철에 이렇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 아침이고요. 이렇게 요즘 골프 부킹하기도 힘들고, 장마철에는 골프 하고 싶어도 잠시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아트원 본점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 매일매일 출고되는 차량들 이렇게 잔디밭에 올려놓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이렇게 출고 전에 영상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GV082번에는 은퇴자들이 꿈꾸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아직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비즈니스 사업자 혹은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장적은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에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 거의 동일한 외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접고 실내 쪽도 한 번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앞쪽 비춰보시면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실내에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늘 설명하듯이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컬러를, 실내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에 일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즉, 풀 트리밍이 안 된 상태에서 네이비 컬러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요즘 풀 트리밍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정경만 실장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한 명 더 구할 수도 있지만 풀 트리밍 없이도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조화, 즉 리무진 시트만 해도 환영합니다. 제발 풀 트리밍 자중,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네, 꼭 필요한, 물론 실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풀 트리밍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여러 정도의 어울림이라면 굳이 풀 트리밍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너무 길었고요. 자,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매번 설명드리지만 쿠션감, 30mm 이상의 쿠션감이 들어가고요. 역시 버킷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목베개까지, 즉 장거리 운전 시에 운전석 혹은 동승석 승차자가 피로감을 훨씬 더 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앞쪽에는 기아 순정에 없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현재 YTN 뉴스 실행 중이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현재 라인 매트는 선택하기 전인데요. 컬팅 자수 매트가 일렬 및 트렁크 쪽에 차분하게 깔려 있다는 거. 이후에는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를 손님이 직접 보고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어떠신가요? 이렇게 때가 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이비 컬러 선택을 많이 하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당연히 멋보다는 편리함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자, 2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 현재 승차 모두 9인승 컴포트 시그니처 풀옵션 컴포트 옵션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바닥 쪽에는 평탄화, 그리고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트 바닥은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견고합니다.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 늘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트, 3세대 때 이런 정글 매트라든가 여러 가지 매트를 깔았었는데, 4세대 때는 이 요트 바닥 하나면은 청결 유지하기 쉽고요.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쾌적한 실내 바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2열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로 했고요. 측면 쪽에는 풀 트리밍 없이 이렇게 새들 브라운 색상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측면 쪽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원단도 역시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하는 이유 아시죠? 햇볕 차단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더불어 차박시의 프라이버시 효과도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오늘도 역시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센터등 컬러 블랙 컬러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센터 및 측면 쪽에 앰비언트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 에어덕트 구조, 에어컨 바람 네 군데 그 송풍구에서 아주 골고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디자인, 그리고 기능, 그리고 모니터의 성능 모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그리고 상부 쪽 살펴봤습니다. 현재 9인승 차량이 1열, 2열 승차 모두고요. 보시면은 안으로 오늘은 들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왜? 고객님 차니까요. 그리고 후석 쪽 이렇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취침 모드로 1560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하고, 그리고 2열은 이렇게 승차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열과 2열은 4인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드로 항시 펼쳐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3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 시트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2열에 승차를 했다가 후석에서 바로 취침을 할 수 있는 침실 공간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전면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후석 쪽에 방석에 앉은 상태고요. 조그만 거실 보이고 있고요. 후석 쪽에서는 이렇게 누워서 침실에서도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비추고 있고요. 1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바닥에 요트 바닥, 그리고 2열의 승차 모드, 그리고 뒤쪽, 제 뒤쪽에는 침대 모드가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후석에서 설명할 부분이 또 남아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죠. 가시죠. 자, 후석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상부 쪽엔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된 이중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컬러고요. 작동은 상하 작동.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개방감이 훨씬 좋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아래쪽은 현재 1열과 2열은 승차 모드, 3열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560 사이즈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설명드렸다시피 1열과 2열은 승차를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후석에 이렇게 침대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아주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기장치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전기장치는 와우, 완전 풀로 한 것 같은데, 전기장치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작동 여부 확인해야죠. 무시동 히터인데요.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30도인데 25도로 하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옆에는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고, 자,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은 늘 설명했다시피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의 전원을 차단하는 전원 장치고요. 아래쪽에는 역시 테일게이트,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즉 자동차 키나 앞쪽으로 가서 테일게이트 스위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쪽은 이렇게 현재 200A 그리고 100% 충전 되었다는 보조 배터리 적상계가 되겠고요. 왼쪽에는 외부 220V 인입장치, 그리고 출력은 이쪽에 있습니다. 물론 양쪽에 220V 출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인버터를 온 할 수 있는 에코 파워팩 계기판이 될 거고요. 밑에 쪽은 이렇게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어서 취침 시에 양쪽 모두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가 있는 전기 장치인데요. 아, 이렇게 전기 장치 풀, 이제는 딱 보기만 해도
그럼 차량은 전기장치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으로 승차 모드, 즉 평소에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침대 시트를 사용하는 비중인데요, 즉 6인승으로 승차 모드를 하는 것도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방석 부분을 앞으로 밀어 줘야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에 등판만 올리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 줍니다. 즉 뒤에 엉덩이 부분이, 방석 부분이 내려가고 앞부분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팔걸이에 있는 등판 스위치 혹은 측면에 있는 등판 스위치 이용해서 등판을 이렇게 승차 모드로 올려 보겠습니다. 역시 아날로그 전동 모드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고장이 없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시동이 또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리가 큰 관계로 한번 누르면은 오프를 시키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작동 여부 확인을 했고요, 전기장치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수납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차량과 달리 카니발에 이렇게 싱킹 시트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이곳에 전기장치, 현재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에바스 팩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의 손으로 장착되는 전기, 배선의 굵기, 그리고 릴레이 위치, 자 이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경험이 있는 신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의 전기 장치면은 우리가 2박 3일 차박 캠핑을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인버터, 커피 포트, 인덕션 제발 사용하지 말고요, 전자레인지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V 아무거나 막 사용하면 전기 효율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제발 커피포트 인덕션 사용, 특히 인덕션 사용하더라도 캠핑 전용 600W 이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 즉 침대 모드에서 이렇게 등판만 올렸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역시 후석의 트렁크 공간 충분히 넓은 거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승차 모드로 하려면은 레버를 이용해서 뒤로 시트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요 정도로까지 당겨주면은 등판의 각도, 그리고 보시면은 승차 모드 완성, 분명히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요. TS교통안전공단에서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한 시트고요.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둘, 그리고 두 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6인승 모드가 됩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아직은 아이들이 있고 비즈니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혹은 두 명이 아주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되고 전기 장치가 추가된 아트원 황제 차박 6인승 모드.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9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6인승 모드로 만들었는데요, 원복의 소지가 있다면 9인승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합법적인 6인승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다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은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분들께 좋은 차량을 바칩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확실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플러스 전기장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본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